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순매밀면 주와리 소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곡식으로 만든 것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꼽으라면 국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곡식은 글루텐의 힘을 받으며 국수가 만들어지는데요. 글루텐이고 뭐고 쥐뿔도 없는 메밀은 잘생겨야 하고 분자 간력과 표면 장력 등의 낯선 힘들을 모아야 합니다. 우동은 글루텐으로 단단한 뼈대를 세우고 전분이 시멘트 역할을 하며 길고 끊어지지 않는 면이 됩니다. 하지만 100% 메밀국수인 주와리 소바는 시멘트만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철근을 빼먹고 건설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언제 무너지고 끊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메밀가루만으로 국수를 만들 때는 국수틀에 강력한 힘으로 압축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가루 속 수분의 표면 장력과 분자 간 거리가 압축되며 긴 국수면이 탄생합니다. 가령 메밀가루가 10개 있고 그 사이사이에 물을 준다면 글루텐 없이도 표면 장력의 힘으로 국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가루 한 알과 물이 연속으로 연결되어 국수면이 된다고 상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표면 장력만으로는 주와리 소바를 만들기 힘든 부분이 있어 분자 간력의 팀플레이도 발휘되어야 합니다. 수분이 들어간 메밀가루를 반죽함으로 최대한 밀착시켜야 하는 과정이죠. 사과를 손에서 놓으면 지구로 떨어지지만 분말이 된 메밀가루는 중력의 힘도 받지만 분자 간력이나 표면 장력 등의 영향에 더 큰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콩고물을 손에 묻히고 지구 쪽으로 향하고 있어도 떨어지지 않고 손에 붙어있는 콩고물을 보기도 합니다. 손바닥에 수분이 있다면 더욱 떨어지지 않고 오래 잡아둘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간섭들을 총동원해서 주와리 소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결 과제들도 있는데요. 분말이 잘 생겨야 좋고 신선도와 온도, 기온 등을 잘 맞추어 만듭니다. 순메밀국수는 강원도민들의 소울푸드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만들기 힘들어서 메밀로 국수를 만드는 날은 동네 분들이 모두 모여 맷돌부터 국수틀을 누르고 삶는 것까지 아주 힘들었던 한 끼 식사로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순매밀면 고맙게 먹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